안녕하세요. 사먹고십니다. 오늘은 토마토 대를 세워주고 또 국화 순을 지르려고 합니다. 토마토 대는 지금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국화에 이제 순 따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순을 따줬는데 아직 많이 또 자랐어요. 한 15cm 정도 자랐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따줬었는데 지금 또 자라서 좀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화순을 따지 않으면 목대가 길어져서 위에만 꽃이 피고 또 가을 되면 일찍 꽃이 피고 져버리고 꽃을 오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대가 크기 때문에 자꾸 쓰러져서 꽃을 오래 아름답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순지르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순 지르기는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꽃을 꽃망울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 장갑을 끼면 이 감각이 무뎌져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따줘도 되는데 손으로 따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보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따주겠습니다. 한 달 전에 순지르기 할 때는 그 순을 가지고 물에다 한 2시간 담가놨다가 다시 땅에 심었어요. 근데 뿌리를 내려서 또 국화가 더 풍성해졌어요. 순을 질러주고 이쪽도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순지르기를 해주고 특별한 저는 요령은 없고요. 한 대가 15cm 정도 자라 올라오면 손가락 한마디 정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길지 않게 국화가 자라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또 우리가 손질하기도 좋고 이게 한번 잘라주면 거기서 여러 대가 또 올라오니까 국화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뒤에도 좀 뒤에도 많이 있거든요. 뒤에도 좀 잘라주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참 뜨거워요. 아침에 안개가 엄청 자욱히 껴가지고 좀 쌀쌀하고 비 올 것처럼 그러더니 너무 뜨거워요. 국화를 이렇게 손을 가볍게 이렇게 따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이렇게 좀 따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이거 순 한 번 질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나왔어요. 한 번 더 잘라주겠습니다. 한 번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니까 더 식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을 한 번 질렀고 또 한 번 질렀고 계속 자라면 한 번 더 지를 수 있지만 7월 초까지만 하고 이제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안 할 겁니다. 가볍게 가위로 정성스럽게 잘라도 되는데 저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냥 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는 보면 길 가다가 코스모스가 있으면 할머니께서 꼭 위에 배를 잘라주셨어요. 더 많이 퍼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코스모스 대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면 요거를 이렇게 그냥 딱 잘라주는 거예요. 순을 질러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에서 힘줄이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꽃멍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눌러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잘라주고, 말랐으니까 잘라주고, 여기도 꼬부라졌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옷자라는 것을 방지하고, 또 꽃을 많이 보고, 아, 이거는 튀어나와서, 얘는 이제 가위로 잘라야 되겠네요.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잘라주고. 잘 잘랐는데, 한 번 더. 이거 손지르게 하고, 한 번, 지금이 6월 초니까 한 번 더 하면 이제 예쁜 국화가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너무 못 자랐기 때문에 좀 잘라주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에만 국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4월 초에 손지르기 해서 물 올림을 한 다음에 저기 좀 지저분한 저 벽 뒤에다가 꽂아놨어요. 국화가 지금 자라고 있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여기도 순지르기에서 심어놓은 건데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 대 세워주고 국화 순지르기를 이렇게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